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그 강서구에 위치한 KC대학교 이상철 교수라고 합니다. 제 소속은 빅데이터 경영학과입니다. 빅데이터 경영학과고요. 저희는 이제 강서구에 위치한 이제 좀 작은 이제 소규모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공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빅데이터 경영을 2017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학부 수준에서요. 아마 대학원 수준에서의 빅데이터가 원래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이러면은 주로 대학원에서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충북대라든가 뭐 서울대 스카이 뭐 이런 데서 많이 했었다가 이 부분을 이제 학부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학과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학부 과정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데가 순천향대학교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예요. 근데 순천향대학교는 빅데이터 공학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로봇공학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인공지능 파트 쪽이 더 강하죠. 예. 그다음에 저희 쪽이 만든 거는 저희는 베이스가 경영정보학과 베이스예요. 그 전에 저희가 경영정보학과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경영 쪽에 보면 경영하고 컴퓨터 공학하고 합쳐가지고 만든 전공이 경영정보라는 전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MIS라고 하거든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학과라 그래서 그게 1990년대, 미국은 이제 80년대 되는데 한국은 이제 90년대부터 해서 학과나 이제 대학원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00년대 한번 붐이 일어났었죠. 인터넷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이 이제 나온 게 2000년 초반이잖아요. 월드와이드 웹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서 막 하다 보니까 MIS라는 전공이 만들어져서 지금 한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MIS가 한 전공으로 보다는 다 흡수가 됐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지금 이제 인터넷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각 전공에서 그거를 다 흡수해서 해요. 그래서 MIS가 팍 죽었어요. 왜냐면 따로 MIS를 배운다기보다는 마케팅에서 MIS를 하고 그다음에 뭐 회계에서도 MIS 뭐 이게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은 보편화가 된 거죠. 옛날에는 그게 하나의 분야였는데 보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이후부터 나온 게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이 많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해서 저희도 2010 7년도에 학부 과정에서 좀 만들자 그래서 빅데이터 경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베이스는 그래서 분석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보시면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거를 인공지능화 시켜서 이제 하는 처리하는 그런 쪽이 있고요. 그런 게 주로 이제 공대 개념에서 많이 하니까 공대 베이스니까 여기 더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쪽은 뭐냐면 그거를 응용을 해서 어떻게 경영에 활용하느냐. 그래서 뒤에 이제 빅데이터 경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축하는 거와 엔지니어 쪽이 이제 주로 이제 구축하는 측면이 더 강하죠. 근데 저희 쪽은 분석을 해서 어떻게 잘 경영에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로 이제 분석 쪽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작년에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국내 한 50개 대학이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통계학과에서 빅데이터라는 과목을 그 안에서 좀또 했어요. 그래서 국민대학교에서 나온 게그 뭐죠? 빅데이터 통계 분석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서 나오기는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학과 이름에 빅데이터 뭐 이렇게 붙여서 쓴 거는 이제 저희가 시초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아마 대학들이 뭐 요즘 다 무슨 학과 이름 개편하려고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용어로 꼭 붙여가면서 빅데이터 아니면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 이런 용어가 이제 일상화됐잖아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저희 학교도 지금 올해 이제 4학년을 배출하는데 이제 4학년 2학기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서로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15년 정도는 아마 이쪽 분야가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는 이제 엔지니어링이니까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치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분석해서 하느냐, 뭐 이런 쪽의 측면에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이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 쪽을 이제 합니다.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 이제 각광받는 이유는 요즘 뭐 아시다시피 그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써서 비정형화된 데이터, 말하자면 카톡이라든가 홈페이지, 웹페이지,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 일반 텍스트들이죠. 그런 텍스트들을 어떻게 하면 정형화 시켜가지고 그걸 분석에 활용할까 하는 측면이 텍스트 마이닝 쪽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려 그러면은 텍스트 마이닝 이후에 어떤 기법들하고 연동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텍스트 마이닝만 배워서는 간단하게 그냥 빈도 분석 정도뿐이 못하고요. 그 이후에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동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어도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따가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요즘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대부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말 말고 기계학습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기계학습이라는 말이 있고 요즘은 딥러닝이라는 얘기도 있죠. 기계학습, 딥러닝. 그 다음에 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또 통계라는 용어도 써요. 분석 파트에서 보면.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교재를 좀 쉬운 교재로 R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R 에디션이라고 써 있죠? 요 툴을 이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요 책을 좀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나중에 R 프로그래밍해서 책을 가지고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쭉 다른 책들을 쭉 봤는데 그나마 이게 좀 종합적이고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하고요. 이게 원래 이제 영어 버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요 교수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 쪽으로 좀 하면은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이것도 보통 보면은 따로 띄어서 한 학기를 배우는 교과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또 하려고 그러면. 근데 텍스트 마이닝을 그렇게 쪼개서 분석하는 데는 주로 문헌학과. 우리가 옛날에는 도서관 사서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고 이제 문헌학과에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 그래서 텍스트를 많이 분석해요. 책이 다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책에 있는 텍스트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텍스트를 분석을 못했죠, 잘. 왜냐면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 텍스트를 정형화시킨 거를 가지고 분석에 활용하는 측면이 이제 이런 문헌정보학과나 이런 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하는 분들은 이제 한 학기 뭐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그 텍스트 마이닝 쪽을 좀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책을 좀 교재로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또 하나가 이 책이 좀 옛날 책이에요. 옛날 책이라서 옛날 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분석 도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옛날에는 코퍼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많이 해서 텍스트 마이닝 측면에서 많이 썼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타이디 텍스트라는 용어를 써서 분석을 하는 툴이 있어요. 요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위드 R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밑에 보시면은 타이디 어프로치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해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옛날 썼던 방식인 코퍼스라는 방식도 해보고 그 다음에 타이디 방식도 해보는데 코퍼스는 좀 옛날 방식, 그 다음에 타이디 방식은 최근 방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쉽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왜 바로 타이디로 안 들어가느냐? 근데 기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코퍼스라는 걸 먼저 잠깐 배우고 그다음에 타이디로 가면 아 이런 게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쉬워졌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는 내일 우리가 분석할 때는 코퍼스를 먼저 해보고 타이디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은 원래 시중에 시판돼서 돼 있어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이거를 무료 오픈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사이트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이 책을 무료로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책으로 재본된 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이제 사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강의 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빅데이터라는 게 무엇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요즘 들어와서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일반인 사람들은 다 혼용해서 쓰죠. 근데 과연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뭐고 왜 이렇게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요 설명을 할 때, 많은 용어가 헷갈려 하시는 기계학습,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딥러닝, 그 다음에 통계 패키지, 데이터 마이닝 이런 용어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냐면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기법들이 의사결정 나무나 나이브 베이지안, 그 다음에 신경망, 연관규칙, 군집분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 들어갈 겁니다. 요게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텍스트 마이닝도 이런 마이닝 분석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실습할 때 RStudio 이제 설치하는 방법하고 한글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글하고 영어하고 구조가 틀리죠. 언어 구조가. 그런데 이제 책들은 대부분 책들이 이제 영어 버전으로 많이 이제 원래 있다 보니까 영어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국어는 조사랑 이런 것들이 좀 틀려요. 그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글은 뒤에 을을 조사가 붙죠. 조사가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K1 NLP라고 하는데 이 툴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쉽게 설치를 했는데 요즘 이게 R보다는 파이썬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R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텍스트 마이닝 할때 요즘은 R보다는 파이썬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이 KONLP라는 게 R에서 잘 설치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파이썬 쪽으로 R을 가지고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퍼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타이디 텍스트 방법,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분석하는 방법. 요즘 워드 클라우드 많이 보시죠? 글자 가운데 크게 글자 크기 막 조정해서 나오는 워드 클라우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토픽 분석 방법.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가지고 주로 하는 방법이 토픽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더 활용하고 싶으면 위에 있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